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능력평가의 정유한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이제는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연애능력평가 첫 번째 문제, 남성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헤어진 남녀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줄 순 없니? 너처럼 착한 여자친구를 두고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린 이미 끝났어. 마음씨 착한 네가 한 번만 날 용서해줘. 오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너 진짜 싸가지 없는 애구나. 오빠 진짜 최악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문제입니다. 이후 남자는 SNS에 자동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자는 이 SNS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청담동 원숭이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성 추리 영역의 청담동 원숭이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헤어진 남자친구의 SNS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맞죠? 지금 이 상황 이해 못하는 순간 우리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남자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차이기만 하면 무슨 사진 올려요? 갑자기 외제차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외제차 사진 올려놓고 자신의 SNS에 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씁니까? 두고 봐라, 성공한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래놓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을 먹죠. 그리고 사진 이렇게 찍어 올립니다. 근데 사진 꼭 이렇게 흑백으로 올려요. 꼭 흑백으로 올려놓고 이 사진 올려놓고 글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사랑보다 무거운 이름 우정.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해. 자, 그래놓고도 일주일 정도 여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래놓고 연락이 안 오면 무슨 사진 올려요? 컴퓨터 시스템 종료 사진을 갑자기 올려요. 자, 그래서 이 사진 올려놓고 또 글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너의 심장에서 난 로그아웃. 이런 헛소리를 한다, 혼자. 자, 그래서 문제, 남자의 SNS를 본 여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 보였다? 여자 어떤 반응 보였다? 안 봤다. 남자 곧장한 거예요. 자, 그죠 맞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청담동 원숭이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다음은 예상 문제를 찝어주실 쪽집게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100% 출제되는 것만 쩍쩍 쫙쫙 뽑아주는 쪽집게 쌤입니다. 자, 오늘의 과목 연애, 사회문화. 오늘은 쌤이 어떤 문제를 쭉쭉 뽑아왔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11월 11일이 바로 연인들에게 막대과자를 선물한 날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다가올 자신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이런 값비싼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남자는 막대과자를 받으면서도 이거에 몇 배에 달하는 선물을 해줘야 될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 11월 11일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무슨 날? 100배로 데이라고 한다. 자, 뭐라고 한다고? 100배로 데이. 어때요? 귀에 쭉쭉 들어오죠? 이상 쪽지게 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다음은 신화가정, 결혼도 연애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부부탐구 영역 문제입니다. 또 술 마시고 들어왔어? 회식 있어서 소맥 몇 잔 마셨어. 여보, 이리 와봐. 어머, 왜 이래 이 양반이? 당신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인다. 어머, 왜 이래 진짜? 결혼생활 20년 만에 그런 소리 처음 듣네. 당신 미스코리아나 가도 되겠어. 왜 이래 진짜 미쳤나봐.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예뻐 보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폭탄주 몇 잔을 마신 걸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대치동 클레어 박트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치동 클레어 박트라 쌤입니다. 자, 드디어 남편의 알코올성 착시 효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공식만 대입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예뻐 보인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 이거 뭐 눈빈수분의 공식이다. 기억나니?
그렇다면 눈 빈수분의 공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혼기간 더하기 Y값 곱하기 착가감수다. 요것만 더해주고 곱해주면 자 문제 바로 나옵니다. 자, 결혼기간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만에라고 되어있네요. 20년 동안 이쁘다는 소리를 안 했던 거예요. 20년. 자, Y값 뭘까요? Y값. 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이래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진짜 미쳤나 봐. 왜 이래? 왜 이래? 왜? Why? 왜 why? 그래서 why 값이다. Why why? 왜 이래? 그렇죠? Why 값 세 번이다. 이렇게 남편은 술만 먹었다 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예쁘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다음 날 아침에 보면요. 우! 아! 우! 아! 이렇게 돌면 안 돼. 이게 사실 정상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착가감수 뭘까? 착가감수, 착가감수. 남편은 또 얘기합니다.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인다.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이게 착가감수다. 그죠? 이게 두 번이죠? 이렇게 더하고 곱하면 이 남편 폭탄주 몇 잔 마시고 아내가 예뻐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죠? 46잔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치사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46잔이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 네, 지금까지 연예능력 평가였습니다.